어제 그제 연 3일 동안 내렸던 비가, 이 우리는 이렇게 밭이 싱싱하게 잘 자랐는데, 우리는 몰랐는데,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는 좀 지대가 높아서 피해를 안 입었는데, 우리 마을에도 한 100여 가구 중에서 집이 침수한 집이 두 채나 되고, 요 위에 도로에가 산이 돌이 내려와가지고 도로에가 그 내려와서 그거하고 또 축사도 이렇게 침수된 데가 있나 봐요. 근데 우리는 까맣게 몰랐어요. 뭐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자식들이 전화가 자꾸 와서 뭐 어떻게 괜찮냐고 그래서 봤더니 이 지역이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왔대요. 근데 우리는 또 농사일하고 고단하니까 깊이 잤죠. 근데 이제 저 아랫마을에 침수가 돼가지고 집이 두 가구가 침수가 되고 가축도 축사가 또 물에 잠겨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. 우리는 그냥 뭐 식물이 잘 자라니까 지대가 좀 높은 데 있으니까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라서 그 마을 소식을 몰랐는데 어제 이장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을에도 이번 비로 많이 피해를 봤나 봐요. 그리고 저 위에 도로에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자식들이 뭐 산사태나 그런 거 없느냐고 침수 안 됐느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아이고 웃었더니 아예 아래 마을 저기 저 본 마을을 이래는 그게 침수도 되고 가축 축사도 피해를 입고 그랬다네요. 참 다행이에요. 우리는 아주 비가 좀 많이 온다 했지 200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비인지 몰랐죠. 이제 숨을 많이 커가지고 이제 아는 척도 안 해요. 컸다고. 저 새끼도 더운가 봐요. 더워. 너는 뭐 알겠어? 그래 지금 비 온 뒤로 맑은데 저 아래 동네 한 100여 가구 사는 동네에는 침수가 있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지대가 높으니까 저 도로 밑에 내려갈수록 더 낮아지거든요. 거기는 바다하고 같이 있다 있으니까 바다가 이제 뭐 썬물이나 미물대 같은 때는 들어올 때하고 폭우가 같이 하면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수도 있죠.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저지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. 땅도 그렇고. 우리는 이렇게 전혀 침수라든지 그런 피해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농사일만 이렇게 신경 썼더니 축사도 여기는 소를 많이 키워요. 축사도 그냥 침수되고 집이 두 채나 침수됐다니까. 그 이제 피해를 본 농가가 이제 다 다시 회복됐나 봐요. 자, 아유, 나는 그것도 몰랐네요. 우리는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행이에요.